화려하지만 굉장히 간단한 보일링 시푸드. 보일링 시푸드. 아, 나 이거 저 좋아해. 아,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이게 흔들어가지고. 네. 네. 이거 막 캠핑 가서들도 많이 하고. 맞아요. 우니 오징어 손질은 이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 손으로 뜯으면 쭉쭉 벗겨집니다. 오, 너무 잘 됐어. 진짜 내 얼굴만한 오징어를. 선장님, 감사해요. 와, 영롱하다. 그냥 끓이는 게 아니라 이제 찝니다. 오, 맛있겠다. 다 맛있겠다. 대흥분. 도대체 누가 오시길래. 진짜 누가 오시길래. 소스를 만들 테야. 자, 미국식 해물찜으로 가는 길입니다. 버터, 투하. 어, 이제 버터다. 버터. 오, 하나가 다 들어가. 저 다 녹여요. 250. 다진 마늘 듬뿍 투. 근데 제가 좀 손님을 많이 초대해가지고. 잠깐 불을 꺼. 어, 뭘 넣나요? 케이준 스파이시. 다섯 숟가락. 요거 하루 딱 넣는 순간 미국식으로 확 바뀌잖아요. 뉴올리언스로 떠나는 거죠. 케이준. 그리고 파프리카 시즈닝. 그래, 이것도 넣어야 돼. 고춧가루도 3이에요. 오, 고춧가루가 들어가구나. 김치 파우더. 아, 스테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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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대 스테비아. 아. 오. 야, 저러면 완전 딱 매콤한 미국맛 나겠다. 야, 미국맛. 그게 중요하잖아요. 냄새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미국 냄새. 미국 냄새. 소스는 이제 이렇게 끝. 이제 예쁘게. 오. 세팅을. 와, 접시가 많아요. 파티하는 느낌이에요. 와. 그다음에 메인 요리를 가운데다 넣는 거예요.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음료예요? 너무 건강해요. 제가 술을 잘 안 해요. 웰컴! 어, 먹을까요? 감사해요. 어, 뭐야? 이따가 한번 열어보세요. 태양 쓰레기를 없애기 위한 그 봉사 단체를 만든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함께 자원봉사 해주실 분들. 그랬더니 한 또 10명이 모이셨어요. 아, 선배님이 만드신 거예요? 네. 추진력이 장난 아니에요. 멋지게 산다. 근데 다 무료봉사자들이시고, 저 포함.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대로 좀 식사를 준비하고 싶었어요. 와, 10분이나 되시네요. 멋진 분들이시구나. 어, 이렇게 말하면 되게 인싸 같은데, 저는 막 사람들 만나고 막 이렇게 막 수다 떨고 막 술 마시고 막 이렇게 다니지 않거든요. 근데 산방산 독수리라고 있어요. 산방산 독수리 또 있나요? 모임이 몇 개야? 산방산 독수리는 엄마들 다섯 명이거든요. 그 단톡방에 이제 뭐 육아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뭐 그 쿠쿠루 카톡방, 그 다음에 독서 모임 카톡방, 독수리, 산방산 독수리. 어, 나 되게 오지라퍼 같다. 웬일이야, 어떡해. 완전 인싸신데? 제주도 간지 4개월밖에 안 돼. 4개월밖에 안 돼. 한 달에 하나씩 먹으십니다. 아, 우리 먹으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죠. 제가 메인 메뉴를 꺼내올게요. 아, 메인이 따로 있어요? 온갖 해산물을. 놀랐어요. 아이야. 메인이 딱 나와야지. 그렇지. 전체를 다 부어. 그리고 이 소스를 간다. 여기 부어. 야, 이거 통으로. 진짜 큰데? 여러분, 배달 왔습니다. 제가 또 이거 손님들 앞에서 퍼포먼스 하려고. 우와. 어떤 퍼포먼스를 하시죠? 이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중심이 돼. 이거 보면요. 야. 야, 나온다. 오, 맛있겠다. 와. 여러분, 메인 요리입니다. 찢었어. 와, 진짜 찢었어. 와. 이거죠. 이거면 됐죠. 야, 이거죠. 우리 쿠쿠루 여러분, 우리 처음 모여서 이게. 우리 다들 바빠가지고 회식도 못했잖아. 맞습니다. 쿠쿠루를 위하여!
다음 번 더. 해안 쓰레기! 야! 해안 쓰레기 없애버린다! 사람들 만나고 막, 이렇게 막, 수다 떨고 막, 술 마시고 막, 이러고 다니지 않거든요. 부르려다가, 없애버리자. 부장님. 아~ 돌려서 먹나? 돌려 먹어. 아, 그럼 이렇게, 이렇게. 습관, 습관, 좀. 와, 대단하다. 씨푸드 폼 미쳤다, 진짜. 꽃게 등에서 나오는 저 국물 얼마나 어떡할 맛있어. 어떡할 거야, 감칠맛. 밥에 이렇게 비벼 먹어. 어땠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지? 너무 맛있는데? 근데 되게 간다. 진짜 빠른 거. 진짜 너무 맛있어 하더라고. 너무 맛있겠다. 진짜 한 달 한 달 동안 근데 거의 매일 미친 듯이 막 새벽 한두 시에도 카톡방 안 쉬고 막 계속 업데이트하고 단톡방에서 엄청 열심히 막 얘기를 막 의견 막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 열정적이신 분인가? 근데 제가 그냥 바지 사장처럼 얼굴만 하고 프리마켓 할 줄 알았대요. 아 진짜? 처음에는 처음 만나서 딱 인사를 딱 처음 인사를 해주시는데 아 그냥 약간 그냥 동네 사람 같았어. 그렇지. 이렇게 피드백을 할 때 큰 부담이 없었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고 저희들도 다 잘 됐던 것 같아요. 나 혼자는 절대 못했어 진짜. 우리 이렇게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 이거 진행 못했어. 한 뜻이었으니까 또 저렇게 볼 수 있는 거. 진짜 열정이 넘치신다. 우리 저번에 그 해양 쓰레기 주우러 갔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나는 딱 보자마자 너무 많아서 약간 눈물이 핑 도는 거야. 현재 우리 아이는 6살인데 바닷가 갈 일이 많잖아요. 바닷가 갔는데 엄마 보석이야 이러면서 주워온 게 다 뭐냐면 병 유리병 마모된 것들 있죠. 소주병, 뭐 와인병 이렇게 마모된 것들이 이렇게 그게 애기 눈에는 보석처럼 보이는 거야. 또 눈물이 와. 진짜 너무 미안하다. 그러니까 관광객일 때는 그냥 아름답게만 보였거든요. 내가 사는 내 동네인데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랖파워가 될 수밖에 없는. 오지랖 아니에요. 너무 멋져요. 우리 이제 또 내일 모레 있을 코크루. 네. 아껴 뿌리면 여러분 일어나세요. 다 같이 코크루요 영원하라. 우리 술 한잔 받아.